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적격 대상자 29명을 확정했고 부산 경남 지역 중진 의원들에게 지역 내 험지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여당의 공천 진행 상황은 정민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849명의 공천 신청자 가운데 29명을 부적격 대상자로 판단했습니다. 소위 신4대 악과 4대 부적격 비리는 사면 복권 되더라도 원천 배제하기로 했는데 자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확정된 뒤 특별 사면된 김성태 전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완영 전 의원도 부적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부적격자는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공간위는 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15%를 감점하는 페널티를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는데 대구에서 지역구를 옮긴 주호영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해 입당한 이상민 의원도 포함됩니다. 당 약세 지역, 타당 소속, 당선 포함 지역구의 다선 의원 등은 모두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공간위는 5선의 서병수 의원과 3선의 김태호 의원에겐 민주당이 현역으로 있는 이른바 낙동강 벨트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서 의원은 내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열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고 김 의원도 긍정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